오늘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라. 시작.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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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름이라는 그 계절이 모든 생명들을 무르익게 하는 이날, 인생의 나무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이라는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영육을 강건케 하며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잔이 넘치도록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세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또한 그가 이뤄낸 놀라운 승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승리가 있기 전에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치욕적인 패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의 장군 원균이 134척의 배를 이끌고 7천량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서 120척의 배가 파괴되어 바다에 다 가라앉았습니다.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조선의 왕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지금 남아있는 군사들을 전부 데리고 육지에 와서 싸우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 장군은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한 장 딱 보내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남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신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그 자신이 가능성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외쳤어요. 그 자신의 가능성이 되어서, 이게 중요해요. 그 자신이 가능성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칠 때 쓰여진 시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급했는지 다윗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려 이렇게 나섰습니까?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섰습니까?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충동을 느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더 불안한 이유는 악인들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올 수 알 수 없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올지 저기서 올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 이 자리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의 먹임이요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의 대적들은요 어두운 곳에 정체를 숨긴 채 다윗을 공격하라고 막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뭐처럼?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어. 새처럼 날라서 너의 산으로 도망치라. 그러나 이런 인생 속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쯤인가? 까불지 마! 아니, 내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나는 하나님의 품에 피했다. 여호와의 집에 피했다. 나는 내 힘과 능력과 너희들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내 목숨이 사냥꾼의 그 화살 앞에서 화살 앞에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것이다 라고 탁 외칩니다. 멋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인이 사방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첫째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본문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감찰하시도다. 감찰하시도다. 시에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장소. 주는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신다고 합니다. 주는 성전에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일 아침 기도와 말씀을 사무해서 나온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바로 거기에 거하십니다. 아멘. 또한 시인은요, 여호와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와,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과는 대조되는 하늘로서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과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록 원수들이 화살을 탁 당기면 자기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를 쫙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막 이렇게 딱 주목해 바라보세요. 오늘 또 여러분 주목해 바라보세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하고
하루의 끝을 밤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하고 하루의 끝은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하루는 저녁과 밤을 지나서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루는 저녁과 밤을 지나서 아침으로 이어진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깨닫습니다. 인생을 하루에 비유해 볼 때 인생이라는 하루는 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침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막 밖에서 장막에서 부르셔가지고 와, 하늘을 바라보니까 수없는 별들이 막 있어. 그런데 그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어른 한 명이 양손으로 모래알을 손에 담았을 때 그 손 안에는 약 8만 만 개의 모래알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구 전체의 모래 개수를 계산한다면 50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 약 700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되 지구 전체 바닷가의 모래 개수의 14배만큼 많이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더 놀란 사실은요,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 넌 의인이다.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인생의 어둠 밤을 믿음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어둠 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믿음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밤에 찾아가셨어요. 1000번제가 날마다 주일날마다 또 내고 한 번, 두 번, 백 번, 천 번 이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 딱 쌓아올린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갔다고요? 밤에 찾아가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지으른 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 힘들고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깊은 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와 교제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솔로몬처럼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요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감찰하다 라는 단어는요, 불순물을 제거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영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자의 삶의 모든 세상적인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욱 정결한 자로 복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정말 저의 삶도 돌아보면 갑자기 5년 두끼 금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또 할 수 있어요? 수 없는 원수들이 역사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오해받고 수많은 고난과 시험의 날을 지나왔습니다. 그런 날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견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배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사건을 만납니다. 질병에 걸리고 그런 재난을 만나요.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며 눈물 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안 들려. 첫 번째, 버려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허세를 버리고 의심과 염려와 불신을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하지 못한 일들 미뤄뒀던 그 일을 바로 지금 하라. 지금 바로 하라. 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그 길을 행하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요, 그의 나이 몇 세 때입니까? 78세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가 세워놓았던 연구단지가 큰 불이 나서 전체 피해액만 수백억이 이르렀고 연구자료들도 모두 불에 태워졌어요. 그의 아들 찬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연구소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고 있을 때 아버지 에디슨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빨리 집으로 가서 엄마 모시고 오너라. 이런 장면은 두 번 다시 보기 힘들 테니까 우리 함께 이 광경을 보자.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성공과 그 실수들까지도 말끔하게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다듬으시는 하나님, 교제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문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새로운 문법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문법대로 인생 일기장을 쓰면 불가능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역전의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인생의 본질이 바뀌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시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정직한 자를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를 위해? 네?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사방이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불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 본문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와, 무섭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던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같은 그물을 계속 던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가나안의 다섯 족속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대적과 싸우고 계셨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대적을 살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다
증거하셨다? 아멘. 이 전장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다. 오직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즉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전하는 군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도적으로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대장되어 하나님께 명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순간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매순간,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사건 속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벨홀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도하시자 대적들은 급히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돌만한 우박을 내리셔서 대적을 탁 치셨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면 이스라엘 군사들도 맞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적만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정밀유도 미사일처럼 하나님의 정확하게 대적들을 향해서만 우박을 던지신 거예요. 얼마나 우박이 컸던지 우박에 맞은 자가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대적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심판의 우박을 던지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역사하는 대적들에게 거룩의 우박을 내리시사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사냥꾼에게 쫓겨가는 한 마리 새처럼 기가 막힌 자기 현실을 고백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시인은 인생의 유일한 가능성 대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문제와 고난에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 자신의 위기의 때에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각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내게 축복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안에서 버릴 걸 버리고 행할 것을 행함으로 연단 받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일기장에 주님의 문법으로 축복을 써내려 가십시오.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사단이 유혹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주도적으로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가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서 있을 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된 것처럼 외국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중보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능성,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